Hi guys, I'm back.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 단어는 fencing입니다. Are you ready guys? Rock and roll. fencing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 defend에서 나왔거든요. defend, de. 이 세 가지가 있어요. away, down, 그리고 completely. 그래서 멀어지다, 그리고 아래로, 그리고 완전히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fend의 뜻은 치다, 그런 뜻이에요. 치다. 그래서 defend 하면 쳐서 away, 멀어지게 하다, 한마디로 물리치다 그런 뜻이죠. 수고로 보면 fend off가 있어요. fend off 하면 물리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말로는 offend가 있어요. offend, of 이게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of, 그 다음에 fend, 치다. 그래서 치는 거니까 공격하는 것인데 실제로 공격보다는 offend 같은 경우는 모욕감을 주다 또는 법을 어기다 그럴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He offended the rules 하면 그는 규칙을 어겼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encing은 어떻게 왔을까요? 우선 defend의 명사형은 defense입니다. defense. 그래서 defense, defense. 그래서 방어 그런 뜻이죠. 거기서 de가 사라지고 fence 스펠링이 약간 바뀌어요. fence로 바뀌어요. fence. 그러면 아시죠? 울타리. 동사로 뜻은 울타리 쳐서 방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와 울타리 쳐서 방어하다. fence의 뜻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ing를 붙인 fencing은 결국 방어 기술입니다. fencing이 원래 이렇게 막 공격을 많이 하는데 공격 기술이 아니라 원래 자기 몸을 방어하던 방어 기술이라는 것이죠. fencing은 아주 멋있는 운동이에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미국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뭐 말만 하면 이 녀석이 자꾸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논리로 반박을 하다가 귀찮아지면 투쉐이 투쉐이 그 말을 해요. 투쉐이. 저 투쉐이의 뜻이 무엇인가 심심하면 저한테 투쉐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투쉐이가 펜싱에서 나왔는데 옛날에는 전자호구가 없었을 때는 공격한 사람이 나 점수를 얻었어 그게 아니라 맞은 사람이 내가 맞았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스펠링을 보면 touch에 e가 붙어요. 그래서 터치에 e가 붙는 거죠. 그래서 불어 발음으로 touché라고 합니다. 결국 touched, 나는 닿았다 그런 뜻이죠. 결국 나는 졌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신사적인 무술이에요. 신사적인 무술. 하지만 지금은 touché 하고 외쳤을 때는 네 말이 옳다, good point 이렇게 할 때 쓴다는 겁니다. touché 잘 쓰실 수 있으면 정말 멋있는 단어거든요. 그 제가 싫어하는 애 같이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Alright guys, see you around. 빠샤!